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통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나도 여러분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만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다. 과거에 선지자를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며 열심히 알립니다. 그 알린 것들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애처단되는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을 때 죄값은 반드시 주주요 죽음이기 때문에 회개를 애처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짐승을 대신 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그 사망을 내 죄과를 짐승이 대신 사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양이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사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받기 위하여 성소 앞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제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지금 이 피를 보시옵소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죄는 죽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 짐승을 죽여 피를 들고 왔사오니 그의 죄과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그 진실의 분량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죄냐?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범죄한 죄를 찾아서 해결하면 살고 해결 못하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불타는 지옥,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식은 없어도 죄를 아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법을 하나하나 이 잣대를 들이대고 네가 이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못 살았거든 죄인 줄 알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첫째 계명도부터 열째 계명까지 전부가 다 죄가 뭐냐를 일러주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것인데, 일러줘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도 없지요.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아무리 찾아도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왜? 그 죄는 자기가 가지고 반드시 목숨이 끝나면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의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조차도 몰라. 근데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면 바로 저주가 오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거 율법을 지금 지키는 녀석이야? 안 지키는 녀석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리고 이 랍비들 제사장들이 바라볼 때 예수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고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가 죄라는 자체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분명히 크고 적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경중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똑같은 사망이다. 똑같은 지옥이다. 딱 하나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왔다 하시더니 어떻게 완전하게 했느냐? 율법을 지킬 때 나는 살인한 사실이 없어. 나는 누구도 죽인 사실이 없어. 나는 의로워. 하니까 예수님이 너
너희 남편도 미워하고 내 아내도 미워하고 너희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그 미워했잖아. 아, 그건 했지. 그것도 살인이요. 그것도 죄라고 하면 이 살 사람이 누가 있네. 다 죽어야 되지. 맞지? 다 죽지. 그래서 예수가 다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러 왔다 이 말이야. 없애버리러 왔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키면 돌에 쳐서 현장에서 죽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는 현장에서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가늠한 거요. 그 죄로 너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냐?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럴 정도로 죄를 무섭게 다뤘다 이 말이오. 무섭게 다뤘어요. 여기 안 걸린 사람 거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에 의해서 범죄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오. 하나도. 그러니 그래서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속에 만약에 내 영혼이 죽어야 하는 죄가 있다면 이 죄값으로 나는 목숨이 끝날 때 지옥 간다고 하면 우리는 목숨이 끝나기 전에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다급하고 급한 상황이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 자체를 모른다.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마음속으로 욕심만 부려도 그거 마귀시키기가 하는 일이요. 결국은 도둑질하고 말어. 절대 안 되는 거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만 해도 너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은 이렇게 죄를 계속 지적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죄인임을 알고 있어야 살려줄 구세주를 찾는다 이 말이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소 깨달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느 처녀에게 가브리엘 심부름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사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무슨 일이냐? 아기 낳는 일이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서 난다. 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서 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네게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야.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내 백성을 취해서 구원할 자 이시민이라. 이시민이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오.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릴 때 말씀으로 알리셨어.
그가 창조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도 그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우리가 지옥 가게 된 것도 그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가 나에게 설득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오. 예.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합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기를 당신이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면 날 것이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생산된다면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읽어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나는 주의 계집종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면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내가 나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내 신분은 당신 앞에 계집종입니다. 계집종. 응? 그래, 계집종입니다. 그래요. 응? 이 계집종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한 그 여자, 그 몸종입니다. 그 얘기요. 몸종입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정말로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야, 네 믿음 좋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내겠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을 나라고 보내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아멘.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사가해서 요셉이를 아버지라 부르고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면서 가정생활, 아버지가 하던 목수 일을 진행해 옵니다. 30년이 참에 갑자기 자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사촌 형 요한이, 침례 요한이가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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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외쳐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 침례받아.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 들어갈 때 나는 죄로 이렇게 죽을 자라고 인정하고 들어가. 나올 때는 나의 살려줄 구세주가 나를 살렸다고 일어나서 나와. 그 구세주가 누구냐?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침례받을 자라 그 말이고 왔어. 그럼 예수의 침례는 뭐냐?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것이며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는 죄가 없으며 죽은 것은 너희 죄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이니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야. 예,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예수님과 함께 친척되는 집인데 혼인잔치 집에 잔치가 막 지금 대단하게 융통하게 이루어질 즈음 연회장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마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잔치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야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한마디 딱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듣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참,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라고 하더니 당장이 여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예수님은 공생애에 들어갔다는 거지. 사생활을 벗어나서 공생애에 들어갔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그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가 누군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하인을 다 불러댑니다. 가서 포도주를 담을 항아리를 전부 가져오너라. 갖다 비낭아리를 쭉 갖다 놨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가 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야, 물 좀 떠다 여기다 아구까지 부어라. 이렇게 꽉 차게 부었어요. 부은 다음에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아니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니까 진짜 물을 떠다 주라는 그대로 연회장에게 줍니다. 그가 맛을 보더니 야, 다른 집은 말이야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가 나쁜 게 나오는데 이 집은 어쩌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거 내놓더니 가면서 좋은 거냐? 처음에도 원래 좋은 거 내놓은 거요. 워낙 좋으니까 이제 맹물이 떠가지고 가는 순간 포도물이 되는 거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주님의 목소리는 믿고 행동하는 자가 이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가면서 귀신 쫓아내야 병 고쳐, 나병 환자 고쳐, 안진뱅이 일으켜, 소경 보게 해, 그리고 귀머거리 듣게, 벙어리가 말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죽어서 푹푹 썩어서 나흘이나 된 죽은 송장 나사로를 그냥 산자같이 나오라 하니까 걸어나와, 나오라 하니까 이분이 누구냐? 창조자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오. 왜? 그는 죄의 종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종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입은 까닭이 뭐냐?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은 사망을 갚아서 나를 살려주려고 육신 입고 왔으니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온 성탄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저녁 식사를 하셔요. 근데 그날은 그냥 다른 날처럼 저녁 식사하는 것 같이 앉으시더니 그날 저녁 먹을 빵들 떡들을 다 모아서 자기 앞에 갖다 놓으시더니 쭉쭉 찢어서 하나씩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아니 무슨 어제 먹던 그저께 먹던 개떡이 오늘은 살이었또. 밀가루 떡이 무슨 오늘 살이었또. 제자들은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지요. 제자보다 나서. 근데 알아듣는데 믿거나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알아듣는 데는 제자보다 나서. 아는 것은 제자보다 나서. 네. 육문도 모르고 받아 먹습니다. 네. 그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야,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아니, 이 선생님을 팔아먹다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선생님을 누가 팔아먹어? 이게 뭔 소리냐 이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 접니까? 혹시 납니까? 근심이 되니까 다 물어봐. 혹시 나냐고. 왜?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없었잖아. 다 이루어졌는데 한만 봐도 무슨 소리가 못 알았겠어. 근데 진짜 팔아먹기로 작정한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어. 야,
오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데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그놈이 팔자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알고 계셨네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척했어. 안 그런 척했어. 여러분들도 잘못하고 안 그런 척 하잖아. 어째 그렇게 제일 많이 오는 게 여자들은 남편한테 그러고 남편은 여자한테 그러고 안 그런 척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아니, 앞으로는 그런 척이요. 그런 척. 그것도 숨겨놓으면 죄라니까. 그것도 가정의 질서는 창조적 질서인데 창조적 질서가 무너지면 죄라니까 그게. 근데 죄인 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저녁에 항상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난 다음에 마시는 이제 포도주를 주님이 끌어안고 왔다 못하니 하나하나 따라줘요. 이건 내 언약의 피야. 너들이 마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오? 생명이 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 평소에 밤나 식사하던 그것이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를 마쳐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주들이 왜 주님을 버려요? 지금까지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데 왜 버립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아이고 선생님 제가 수제자인데 명색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열심히 목숨 걸고 따라다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습니다. 후원장담이요. 신앙생활은 내가 장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건 성령이 하게 해야지 절대 내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나도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쯤 부인해. 넌 세 번 부인해. 아주 정확하게 숫자까지 말씀하시오. 이 베드로는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룰 수가 있나.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진짜 생길까.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못 믿는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주님의 총애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그들이 의기양양한 일인데 막 대놓고 수제자에게 너도 나머지는 다 나머지 자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아니 수제자에게 너도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할 때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야 네 요한아 네 안드레야 네 다른 제자들은 여기 다 있어. 너희들 셋이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 주님은 평소마다 저녁 노을이 짙어갈 때면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습관 제자들이 그런 줄 알고 아니 왜 이번에는 다 내비두고 우리 셋만 가자구나? 아마 특별히 뽑혔나? 아니 셋만 가자니까 의의 양양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초에 딱 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이,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이게 무슨 소리요 도대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 좀 해다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심정합니다. 저도
몸의 고통 중에 일어서고 앉을 기력도 없고 몸에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응? 목사님 왜 암흑의 집사가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건강하시라고요. 20일 금식 오고 계시대요. 두 눈에도 물이 팍팍 아니 20일 어떻게 굶는다니 하루 굶기도 힘든데 응? 담임 목사 위해서 세상에 나는 그런 위에 해준 게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생긴다니 근데 그 위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응답이 어찌 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위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육신을 입은 우리 같은 사람처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시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겨 무엇 때문이냐 잠시 후 십자가라는 죽음의 중대사를 놓고 이 어마어마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댔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다. 얼굴을 땅에 댈 때는 최후의 마지막 내 최후의 마지막 통촉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아버지 응?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아버지 지나가게 하소서 그 아주라는 기도가 얼마나 정말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지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떨어지는 땀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벌겋게 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내일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예. 왜 주님은 이러셔야 했던가? 응? 왜 이러셔야 했던가? 십자가를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구원은 없어. 이것은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피땀 흘려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철회하시고 나를 죽이는 일에 그대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애절한 기도 저는 다 이해 못하지만 상당한 분량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금 심정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예 참 쉬우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예 자기를 중병들에게 넘기는 시간이 올 텐데 이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눈앞에 지금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참으로 순교의 정신 가지고 주님을 쫓을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쓴 잔을 비껴가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마신 쓴 잔 나도 마시게 하옵소서. 이런 정말로 기도 없이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 순교의 쓴 잔, 고통의 쓴 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길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찬양하든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항상 고난으로 이루어진 그가 주신 생명, 그가 주신 치료, 그가 주신 축복, 그가 주신 영생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복을 누릴 때 주님의 이 내가 당할 고난을 뺏어가시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주님, 그토록 고통당했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끝없이 감사와 눈물이 넘쳐나야 되며 겸손함이 넘쳐나야 되며
내가 당할 고통을 왜 주님이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절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절규를 통해서 만약에 그 길을 기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잠시 후면 지옥에서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 은혜로 죽음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최후에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로 속죄의 은총을 입고 영생이라고는 천국이라고는 이 지상에보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영원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절규의 기도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근데 주님은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봐요. 그냥 기도하시지 뭐더러 와보겠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된 거다 알고 조금이라도 기도에 동정을 베풀어 준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싶어서 제자들이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이걸 보러 오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여튼 그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그렇다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와보니까 자빠져 자요. 자빠져 자. 이 주님의 지금 잠시 후부터 시작될 고난을 앞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옛날과 똑같이 그냥 기도 시간이고 그들은요. 주님은 지금 최후의 마지막 기도인데 그들은 지금 계속 가면 그런 기도가 있을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요.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수제자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귀는 말하시는 주님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정신도 모르고 생각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어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졸고도 미안한지도 몰라요.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시험 들어. 마귀의 지배 안에 들어가. 너는 믿음에서 떠나. 나와 상관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 잠이 깨어 기도하라는 게 아니오. 지금 어느 때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 만찬 속상에서 이건 내 살이라고 이건 내 피라고 네가 날 부인한다고 말했으면 지금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상상력이. 근데 제자들은 밀어내서 그런 생각도 상상력도 없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응? 네 마음에는 참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해.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데 네 몸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존다. 계속 존다 이 말이오. 존다 이 말이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네 생각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절대적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실패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절대적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육신이 원하는 요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요구를 이길 수 없으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 시험 들으면 큰일 나오니 기도하소.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은 정신적 고난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었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해놓고 너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좀 해줘. 나 위해서 애가 타지. 기도 좀 해줘. 그러고 다시 두 번째 나가서 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하실만 하거든. 뭐 그때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의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애절하게 몸부림치는 아들이 십자가라고는 죽음을 앞두고 가야바의 뜰에서 견딜 수 없는 매질을 앞두고 지금 아버지 앞에 막 절규의 기도를 올 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죽이겠소. 에이, 취소다. 그치까 어차피 나를 떠나 마귀에게 속해서 다 죽어서 쓰레기처럼 불탈 그것들 그냥 내비두고 너 죽음 포기한다. 관둬라. 우리가 아버지라면 그러실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은 이렇게 절규할지라도 절규를 뿌리치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은 박아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내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 근데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 이거? 감사할 줄 아느냐 이 말이오. 이제 뭐 노래 찬양도 있다뇨.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내가 그 모습이야. 응? 내가 그 모습, 저 모습인 것 같아. 진짜 감사하고 싶어. 진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어.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 평생에 나를 다 쏟아 감사하고 싶어. 왜?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아버지가 품속인 독생자를 죽여서 그 생명 내게 주어서 나는 그 생명으로 지옥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니 주여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내가 내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평생 순종하며 내 평생 주님 앞에 이 뜻을 행하며 살다 죽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간절하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로 한다면 얼마나 겸손하고 그것이 내 일로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그것이 내 일로 한다면 내 눈에도 눈물이 마를 수 없을 텐데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그러셔서 나를 구원했나 보다 한 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드는 이 잘못된 인격적 정신을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고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게 아들의 피가 가득하신 분 아멘합시다. 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응답의 축복의 작품이 내 생명 안에 그의 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저 부잣집 문제에 거지 동량하도 들려오더라.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32년 동안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기도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가 무긴 핍박과 고통 중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고통당한 만큼 우리 어떤 핍박과 고통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뜻만은 이뤄내자.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순교의 날이 올지라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깔끔하게 주를 위해 죽자. 이게 연세중학교 개척에서 오늘까지 가져온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우리는 거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였어.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 말이요.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렇다. 자, 지금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에게 가니 동일하게 예 그들은 자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요.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간다. 팔리고 간다. 이 46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누가 함께 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가시밭길,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가게 하소서. 그게 좁은 길이었기, 좁은 길. 좁은 길. 주님이 이유 없이 욕먹고 핍박받고 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신성모독죄를 죽여서 그를 십자가에 매단다면 나도 이유 없이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서 거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가 따라갔어요? 여기 누가 따라갔더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요, 끝에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프지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 예, 바로 그 저녁에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떡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 날 때 내니까 했던 유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나비요, 평안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짝 맞추니 왜 그러느냐? 유대 병정 노마 군병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그들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거든 그가 그인 줄 알고 잡아가라. 같이 군호를 짰다 이 말이오.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더냐 이 말이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제자들처럼 비겁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 말고, 시험도 두려워 말고, 핍박도 두려워 말고, 중상무략도 두려워 말어. 죽어야 부활이 있어. 아멘 합시다. 주님처럼 죽어야 부활이 있어. 주를 위해 죽어야 부활이 있어. 의의를 위해 죽어야 부활이 있어.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말하는 소리 듣기 싫지. 조금만 핍박해도 견딜 수가 없지.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 믿기 힘드네 그러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주신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피의 생명을 내 속에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며 육신이 끝나는 그날 이 피의 열쇠를 두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영혼이 만나는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 때문에 위대한 영원한 것을 팔아넘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당신이 영생을 파괴하지 말고 지옥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팔다 벗고 희루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큰
테르벤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데려와 봐. 네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 수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이 수없이 터져 나와도 그가 그토록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너 나 살리기 위하여 내 죄 짊어 죽어 죽으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에 보내시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지를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의 의지를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 이 은혜 앞에 얼마나 감동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의 믿어 시간시간에 어쩔 수 없는 감동이 내 심령을 진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주님, 그가 상하신 주님, 징계받으신 주님, 저주받으신 주님, 죽어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나는 갚을 길 없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일 있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죽게 하옵소서. 최후의 배신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쉬고 있다가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야바에 떨어서 주님이 그 무진매를 맞을 때 제자는 모른다고 가차없이 세 번씩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조조고 맹쪼오느니 내가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아주 다 늙어 빠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초태를 부리는 그 모습은 비참하기까지 하지만 동정이 갈 만큼 딱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건 어차피 죽어. 이건 기대 없어. 이거는 이 소망 없는 님의 이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신령한 영적인 소망을 주신다. 이건 소망이 없어. 우리는 소망 없는 육신에 매달리지 마라. 소망 없는 세상에 매달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나를 죽이는 죄를 회개시키고 얼마나 큰 죄냐.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분량의 큰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한 획이라도 범죄한 죄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은 지옥으로 갈 것이니 살기 위해서 주님이 살리려고 죽으셨으니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은 자여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줘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끝없이 내 가슴 속에 감동되기 위해서 힘없이 기도하라 이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주님의 골고다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을 봅니다. 몸부림치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원대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나 위에서 죽기 위하여, 나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 지옥 안 보내려고 주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 은혜 앞에 확실하게 엎드리시고 겸손하게 감사로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